아,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너무 아침 일찍이라.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? 저희가 가방 리프레인 때 네. 의견을 드렸잖아요. 네, 제가 왜 드렸을까요 그거? 꿀 같은 휴식의 하루를 가야죠. 아니 한 번쯤은 가려고 했었는데 혼자 가려고 했었잖아요. 그냥 근데 그것보다는 팬들이 간 걸 나는 아는데 내가 간 걸 좀 팬분들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네. 오늘 저희가 그냥 가면은 아니야 그냥 가도 되게 재밌어. 그냥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콘텐츠 컨셉을 7번 곡도 장민호의 여행 민 호불호 그냥 선택하는 거야? 네. 어떤 걸 뽑을 줄 알고 내가 지금 선택을 해. 어디 있어 그거? 호! 오케이! 시원하고 달달한 아이스 바닐라 라떼 먹기 호! 받아가세요. 예, 아 예시야? 아 예시였습니다. 아 매번 이렇게 하는 거야? 야 이거 되게 기분 좋다. 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. 아 이렇게 하는 거야. 불호 호호 불호 갑니다. 저는 주세요. 첫 번째 거. 첫 번째 불호 호 불호 잠깐만 질문부터 보려고. 너무 끔찍하다. 잠깐 질문이 너무 끔찍해. 고성까지 직접 운전 봤어? 불호 내가 이런 사람이야. 노잼이지? 어쩔 수 없어. 니네가 찐으로 해야지. 어떡해. 찐으로 해야지. 편하게 갈게. 가자. 나 잘래. 문 열어. 안녕. 아유, 야, 첫 시작이 좋구만. 너희 그 제작진들 머리 위에 있다는 걸 지금 모르고 말이야. 이것도 대본 나보다 다 보여주고 말이야. 내가 다. 중간에 말 잘 들으면 내가 운전 한두 시간은 해줄게. 지금 너네 시작부터 나한테 말려가지고. 안전띠 냈니? 안전띠 다 내고 싫어. 싫은 거. 싫어. 오늘 이제 밥 없습니다 그러면. 니 지금 다 틀어졌지? 좋아하는 드라이브 곡 같은 거 있어요? 시끄러운 노래보다는 잔잔한 드라이브 곡이 좋아. 이런 습관이랑 어떤 연관이 있어요? 지정 키록수를 좀 안 넘으려고 하는 편이야. 그게 첫 번째로 일단 내가 무서워. 어렸을 때 아이돌 할 때 잔 교통사고를 되게 많이 당해가지고 차에 대한 무서움이 조금 있어. 그래서 우리 직원 애들한테도 유의해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게 몇 가지 사항이 있어. 앞차와의 간격은 무조건 많이 두는 게 좋아. 껴들려고 하는 차량은 껴주는 게 좋지. 급하지 않으면 1시간에서 30분 일찍 다들 출발하지. 서로의 안전운전인 거야. 이 반대편에서 막 뭐 날라와가지고 깨지고 막 그냥 그래서 순간 운전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? 그러면 2차선으로 가.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왓츠마이백 해달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어? 나 안 갖고 왔어 가방을. 왓츠마카 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? 내가 아니 물어보는 분 되게 많아. 진짜 먹냐고. 무조건 하루에 한 잔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먹습니다. 그런 거 창피하다 창피해. 이런 거는 야 외국어를 배우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저 배우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도저히 뭘 배우고 막 이럴 시간적 컨디션이 없고 아, 한 가지 언어를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배워보고 싶고. 뭐하니? 이거? 이거 안 쓰지. 밥집 같은 데 갈 때 모자 깊이 쓰고 그냥 딱 쓰면은 모르니까. 감장. 스타웨이 장민 꽤 많이 했어요. 139. 130. 이것도 이제 나의 치명적인 단점인데 이름과 뭘 매칭을 잘 못해요. 제가 사람 얼굴과 이름 매칭 못 시키고 간대를 계속 물어봐. 저 심지어는 야 여기 도로 되게 멋있다 어제. 그래서 지금 요는 뭐냐면 기억 안 난다. 뭐지? 나는 길도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길들은 많이 아는데 그래서 음식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? 아! 우리 어디 지방 가다가 그거 먹었는데 맛있더라.
돼지고기 김치찌개인가. 그러니까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만약에 저희가 휴게소를 들린다면. 야, 휴게소를 들린다면이 무슨 말이야? 너 갑자기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. 들려야지. 가다 보면 뭐 홍천 이런 휴게소 지나지 않을까 싶어. 표정이 거기네. 이 기획 다시 짜와. 너무 방송쟁이세요. 뭘 못하겠어. 그러면 또 홍천 가가지고 호불호 게임에서 뭐 먹는 걸 하겠구만. 그쵸. 편하죠. 휴게소에서 보자. 무슨 게임을 준비했는지 대충 뭐 감은 오는데 내가 여기 계속 앉아 있어가지고 장미는 중간 게임 안 했나 할 수도 있을 거야. 휴게소 왔다. 너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? 아유, 자, 날씨 좋다.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니네 뭐하니 여기서? 야, 이게 뭐? 야, 이런 어? 이런 거 뭐냐? 우리 일하면서 이런 데 못 돌아다니잖아, 사실. 야, 내가 다니면서 이런 거 얼마나 해보고 싶었는 줄 알아? 이것들이 아무도 안 와? 내가 뒷자리 편하게 왔잖아. 바뀌었어, 오다가. 호루. 내놔. 호루 바뀌었어. 얘가 표정이 지금 별로 안 좋단 말이야. 호! 밥 먹는 거 아니야? 게임 없이 편하게 용돈 받기. 호! 봉투 골라주세요. 이거 불호는 뭐야? 물병 받아가세요? 야, 나 이거 진짜 잘해. 근데 물 이렇게 넣는 거 아니고 실패하라고 물을 준 거고. 오늘 알죠, 여러분들? 오늘 지구의 날인 거 알아요? 오늘 지구의 날이에요. 이거를 그러면 연습 없이 한 번에 했다 치자. 둘, 셋. 몇 번? 세 번. 마지막 셋. 이거 했어도 성공했고. 용돈은 뭐예요? 내가 용돈이 필요해? 내가 오늘 쏠게. 니들한테 용돈 안 받아도 돼.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? 잠깐만. 요것들 알았다. 자, 특. 별로 안 좋죠, 글씨가. 대. 별로 안 좋았어요. 애가 뭐야? 자, 여러분. 공. 뒤집으면 뭔지 알아요? 운. 운. 나는 공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아니, 내가 이거 따로 열어볼게, 내가. 일단 공부터 할게요. 잠깐만, 다시 다른 걸. 아니, 안 돼요. 와, 3만원인데? 진짜 적게는 3,000원. 이걸로 뭘 쓰는 거예요? 휴게소 안에서 드시는 거. 아, 그래, 3,000원 해줘서 감사하다. 이 두 개는 지금 열어보면 안 돼요? 여러분, 아, 그러니까 얼마 있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아, 이거 5,000원이었어? 제일 적은 걸 뽑은 거네. 알겠습니다. 3,000원으로 나는 휴게소에서 먹으면 되는 거야? 야, 이거 3,000원으로 요새 뭘 먹을 게 있나? 나는 먹을 수 있어. 나는 소식자라. 요새 라면이 얼마야? 4,500원? 야, 라면은 못 먹네, 그럼. 통감자 2,500원. 어? 통감자 2,500원? 그거 하나 먹을게. 500원 음료수 있어, 없어? 500원짜리. 그럼 일단 메뉴가 뭐 있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좀 해볼게. 몇 개 찾았어. 일단은 호두과자 3,000원, 통감자 2,500원. 제일 좋은 거는 2,000원짜리 뭘 먹고 1,000원으로 음료수 같은 거 사먹는 게 제일 좋거든? 물이 얼마냐, 요새? 어, 생수 700원. 잠깐만, 가서 2,500원한테, 아이씨, 200원이 부족해.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지금 200원이 부족하거든? 반만 안 팔겠지, 이런 거는? 제일 좋은 거는 2,300원짜리 뭘 먹고 그리고 700원짜리 물을 사먹는 게 내가 볼 땐 제일 좋을 것 같아. 왜 이렇게 비싸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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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 돈이 3,000원밖에 없어서 단팥빵 하나만 주세요. 단팥빵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많이 파세요. 물 하나만 사갖고 오겠습니다. 이야, 이거 진짜 살 게 없구나. 와, 물도 1,500원. 와, 커피는 말도 안 되겠지? 얘들아, 오야 대박, 딱 3,000원이야. 믿긴 1,000원. 1,000원, 1,000원. 물이 아닌 걸 찾으셨네요. 700원짜리 물을 시간 없어가지고 찾지 못하고 곡물 들어간 물들은 다 1,500원 막 이래가지고
오랜만에 소풍 분위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아 먹으러 가자. 아 너무 외로워 보이는데. 옛날에 단팥빵 참 많이 먹었었는데 따뜻하다. 맛있다. 온 세상 떠들썩하게. 여유가 좀 있다. 날 이 정도로 프리하게 고맙다. 어두움이? 회사 직원들이라 나를 어둠까지 밀어넣지는 않지 않을까? 아니 원래는 한번에서 못하신다고 말하시니까 그런 날 1500원 막 1000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. 아니 남의 너무 그러면은 또 나 1000원이면 어떻게든 먹었지. 네네.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맛있냐. 또 휴게소도 뭘 먹을 것 같으면 그냥 막 먹을 텐데 와 요거 먹고 단팥빵 평소 안 먹자. 근데 맛있다. 따뜻해가지고 뭐야 그게. 뭔가 빅팀이 한번 주세요. 어? 내가 너네들을 만약에 하는 컨텐츠를 했으면 니네 진짜 오늘 난리 났지. 니네 오늘 아무것도 못 먹고 끝날 수도 있어. 니네들이 좋은 걸 받았다. 그러나 나랑 내기해 오늘 지금. 이기면은 니네들이 먹고 싶은 거 다 갖고 가. 전 직원 다. 실패하면 니네 3명 입수. 그냥 파자마 사주고 위에 사줄 테니까 내가 이기면 태시 거기 고성 앞바다에 입수. 기회는 3번 줄게. 자 묵집바 하자. 묵집바 총 3번 줄 테니까 3번 안에 니네 셋이 한 번에 날 다 이기면 끝. 간다. 뭐 몇 분이야. 시간이 어딨어. 그냥 이기면 된다니까. 야 얘 바꿔라. 씨. 나 이겨가지고 양손에 건어물 들고 간다. 진짜 노잼 알지 뭔지. 얼마나 그, 재밌게 하려고. 그럼 나도 그렇게 니네 건어물 사주고 나 입수할게 바다에. 됐지? 어? 그러면 된 거잖아. 오케이 갈로. 니네가 완전 유리하지. 아니죠. 3번인데. 아니 그러니까 안 할 거면 빠지라고. 그러니까 너는 너가 이기면 끝이야. 아니지 세 명이 다 이겨야 돼. 다 이겨야 돼. 바로야? 가위바위보. 너 야 이게 어딨어. 너 저 뒤로 와. 뒤로 와. 제가 묵 내고 있겠습니다 그냥. 아 너 핸디캡 안 돼. 경솔한 거 안 돼. 갈러 가위바위보. 묵 빠 묵. 자, 얘 총으로 한번 기회 날렸어. 야. 한다? 가위바위보. 찌. 자, 두 번. 총 기회는 두 번이었어요. 아니, 내 노래 신발끈을 안 틀리면 기회를 세 번으로 리셋해드리겠습니다. 시작. 한 초 안에 안 부르면 실패할 거야. 3, 2, 1, 실패. 니가, 이거 봐봐. 이게 지금 준비도 안 돼 있고. 노래를 불러봐. 그럼 알아. 노래 불러봐. 해가 없는 하늘 있을까? 둘, 셋, 넷. 달이 없는 구름 있을까? 야, 내가 너무 창피하다. 달이 없는 구름이. 그런 게 있냐, 근데? 있을 수가 있니, 그런 게? 남자는 말합니다. 나란 사람부터. 자, 회의시간 1분 줄게. 네. 회의시간 1분 줄게. 시작. 내가 왜 해줘? 야, 이거 게임인데, 시작. 나란 사람, 시작.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. 오지 나. 만 아는 사람만. 오케이 오케이.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기회 세 번으로 리셋됐어. 가위. 네, 잠깐 이거 할 때 너무 빨리 하지. 아 그거는 아 내가 뭐 게임이잖아. 알았어 해요. 그럼 나도 할 때. 그래 너도 해 제발. 네, 가위바위 뭐 봐. 야 이거. 내가 이거. 아니 네가 이게 어디 있어? 이게 어디 있어? 자 가위바위 뭐. 아! 다 이겼다고. 가위바위 뭐. 빠.
빨리 가자, 가자. 가위바위보 빠 오케이. 아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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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그럼, 야, 나 진짜 입수할 뻔했어. 어! 나, 왜? 뭐, 내가 이건데. 왜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, 빠이잖아. 아니, 아니, 빠! 예! 뭐, 빠! 뭐! 아!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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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제발. 야, 야, 어떻게 내가 이겼는데, 이거? 빠! 뭐? 뭐? 가자. 끝. 이거 뭐 기회 없어. 끝. 입수. 가. 입수요? 끝. 가자. 어. 어, 그 파자마 사줄게. 아니, 시장 가야 돼. 윗도리도 있어야 돼. 어, 다 사줄게, 형이.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.